자,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업 인사이트 기업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고객과 함께 맛으로 세상을 피자.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미스터 피자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기업, 바로 MP 대산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MP 대산의 이종영 대표를 직접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 MP 대산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좀 바꿨기 때문에 예.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기업을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31년 전통의 수제피자, 미스터피자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1세대 피자 전문점 프랜차이즈로서 수타도, 수제토핑, 그리고 석쇠구이, 3대 원칙을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M&A를 통해 현재 돼지고기 육가공 업체인 대산포크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MP 대산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전까지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스터 피자로만 좀 인식을 예. 하고 계셨을 텐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추진하셨던 계획도 있으셨고 M&A도 추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신규 사업도 경쟁 우위 전략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는지요? 아, 예. MP 대산은 2020년 말 우리가 사모펀드가 새로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CEO 그리고 금융 전문 CFO 등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강도 높은 구조 조정 그리고 또 인수합병 신규 브랜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결정에 있어서도 현재에서는 투명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사의 투명성 제고와 리스크 해칭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게 현재 매장 형태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자 형태별 서비스의 전문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년부터는 이런 검증된 배달 전문점 모델을 통해서 예비 가맹점주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저희가 낮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점을 좀 발빠르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중형 매장은 현재 수제 피자와 함께 즐기는 수제 맥주, 펍 형태의 매장으로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대형 매장은 또 이탈리아 컨셉을 가미해서 그리고 고급화 형태로 좀 진행하고자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다양한 매장 형태를 통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내년에는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신메뉴 출시 또는 이벤트성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출시하여서 다양한 마케팅과 함께 현재 준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인수합병한 대산포크와의 시너지 효과도 저희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산포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돼지고기 전문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산포크의 원육을 기반으로 하는 원육 기반의 사업과 또 미터피자의 기간 31년 동안의 프랜차이즈 운영을 조합하여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육가공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니즈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육가공 전문 마이스터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한국 바이에른 식육학과와 지난달 저희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00년 전통의 독일 육가공 전문 교육기관의 한국 분교인 한국 바이에른 식육학과를 통해서 양성된 다양한 교육생과 그리고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활용하여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이런 매장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대산포크가 사실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예. 대산포크가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새로운 브랜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산포크가 이 MP 대산에 또 뭔가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대산포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소비가 특히 많은 국가죠. 너무 뭐 회식들 삼겹살 많이 네. 하시니까요. 예. 대산포크는 2005년 설립 이후 클린 사업장 인증, 그리고 햇삽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취급 인증을 받은 대전 지역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위생과 안정적인 공급은 이미 저희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죠. 저희는 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B2B뿐만 아니라 B
B2C 온라인 사업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 교육을 통한 해외 전문 육가공 기술이 가미된 우수한 가공육까지 공급함으로써 현재 삼겹살과 목살에만 집중된 이런 수요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삼겹살, 목살만 먹는데 다른 부위에 또 어떤 뭐 상품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국내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MP대사는 이제 해외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사업의 역점도 많이 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물도 뭐 영입하셨다고 예. 들었고 뭐 중국 쪽에서의 시장도 지금 발빠르게 좀 넓히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MP대사는 중국 최대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 녹지그룹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아주 역량 있는 중국 사업 전문 인사를 영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총괄로 지금 선두에 나서서 해외 사업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네. 그동안 해외 사업에서의 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지금 해외 사업에 발빠른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미스터 피자의 경우 현재 중국의 장수성 그리고 인후이성 등 43개의 직영 및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텐진, 허베이 지역 등에 84개의 직영 및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저희는 중국에 현재 한 127개 정도의 매장을 한국 토종 외식 기업 브랜드가 운영한다는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 피자 상해 법인은 중국 배달 피자 업계 매장당 매출 부분 2위 업체로 중국 배달 시장을 현재 선두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에는 저희가 공격적인 전략으로 금년 매출 대비 약 25% 정도의 성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하이, 강소성, 그리고 안희성 등의 14개 매장을 신규 오픈을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동시에 매출 증대를 위한 QSC 강화 그리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 등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해외 진출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본사는 글로벌 코로나 트렌드를 지금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터 피자 브랜드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역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브랜드들을 국내에 들여오는 브랜드 확장 전략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저희는 지난 10월 글로벌 밀크티 브랜드인 셰어티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셰어티는 1992년 대만 타이페이에서 테이크아웃 그리고 홍차 밀크티로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캐나다, 동남아, 호주, 두바이 등 해외 16개국 3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대만 밀크티 브랜드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 수익성이 높은 유수의 브랜드들을 적극 협업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중국 쪽 해외 쪽에서의 시장 내년에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지금 올해 절치부심에서 이 MP대산이 뭔가 환골탈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도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대산 포크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3분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네. 저희 불필요한 손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저희의 주 업종인 피자 사업 부분에 지난 한 해 역량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조직 및 손실 사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물류 및 광고 효율을 개선하여 고정비 지출 금액을 전년 대비 45%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하여서 직영점 운영 및 그리고 신규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투자도 하였습니다. 자회사에서 적극적인 점포 개설 및 매출 활성화 활동 등을 통해서 가맹사업에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였고요. 특히 자회사의 신규 점포 확장을 통해서 3, 4분기 저희가 16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올 연말까지 한 20명 정도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단순 인력 감소를 통한 개선이 아닌 확장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크 사업 부분에서 대산 포크, 아까 말씀드린 3분기 네. 아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17억 3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MP대산의 3분기 영업이익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기반이 되어 흑자로 전환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거라고 대표자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계획, 또 마케팅 전략, MP대산의 단기 목표도 궁금하고요. 중장기적인 비전도 궁금합니다. 예. MP대산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저희가 1,500억으로 잡았습니다. 네. 예. 미터피자 350억, 그리고 이제 대산포크 1,000억, 그리고 기타 새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에서 150억, 그리고 총 영업이익은 내년 1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터피자를 외면하셨던 고객들의 좀 발길을 돌리고 또 새로운 고객이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신제품 개발과 특히 제품 마케팅에 집중하여 고객의 소비 경험을 늘리고자 합니다. 예. 또한 전국 공백 상권에 저희가 빠르게 진출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늘릴 계획이며 향후 소비 패턴의 변화와 저가 피자의 성장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시장에서 저희가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과 또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제품과 컨셉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터피자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가맹점주가 확실한 수익성과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그를 위해서는 공정한 본사 운영과 특히 투명 경영으로 저희가 브랜드를 지속 상승시켜야 되겠죠. 또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신규 브랜드들도 미터피자의 31년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미터피자를 잇는 국민 브랜드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 내년에 준비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이종혁 대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환골탈태하고 있는 지금 MP대산인데 과연 올해에도 전체적인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내년에는 또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P대산 이종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